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 영어 스피킹 연습해 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1, 2편 안 보신 분들은요, 위에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1, 2편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테마는 나의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언제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고, 나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고, 우리 부모님은 어떠셨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놀았는지, 그리고 뭐 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합쳐서 한 번에 길게 쭉 나의 과거에 대해서 스피킹 연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워볼 표현은 나는 태어났다예요. 자, 나는 태어났다. 이거는 그냥 표현으로 바로 단어처럼 익혀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I was born 이라고 하면 돼요. I was born. 그냥 나는 태어났다. I was born. 이렇게 그냥 입에 바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다. 태어나다라는 기본형은 be born, be bor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태어나다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형, 원형을 꼭 알아두시고요. 과거로 얘기할 때는 과거에 쓰는 비동사는 was와 were가 있는데 I란 주어를 만났을 때 was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 was born 이게 나는 태어났다예요. 과거형으로. 언제 태어났죠? 그렇죠. In 1982. In 1982. 연도 읽으실 때 앞에 두 개, 19를 읽어주시고 뒤에 82를 읽어주시면 그게 연도를 읽는 법이에요, 영어에서. 그래서 연도를 읽으실 때 1부터 99까지 내가 숫자를 읽을 수 있으시면 연도는 쉽게 읽을 수 있고요. 만약에 숫자 읽는 거 1부터 100까지 예, 어려우시면 예, 지금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가셔서 숫자 읽는 것도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2는 1982년이라는 얘기고요. 앞에 in이 붙으면서 1982년에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어에 있는 에 이게 영어에서는 in 이렇게 서로 매칭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982년, 1년이란 시간은 365일이나 있잖아요. 이게 긴 시간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n 1982, 1982년에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연도 앞에 in 붙여서 이렇게 그냥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필요하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was born in 1982. 제가 1982년에 태어났거든요. 자, 이렇게 본인의 출생연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똑같아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In 서울. 도시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in을 쓰고요. 서울에. 혹은 서울에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 이름 넣어주셔도 되고요. I was born in Korea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동네 이름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I was born in 땡땡동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나의 출생 연도와 출생 지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이거를 한 문장에 묶어서 말씀하셔도 돼요. I was born in 82 In 1982, in 서울. 이렇게 한 문장에 연도와 지역을 같이 넣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은요. 이 원형을 쓰는 경우를 볼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be born. 이게 중앙에 들어가 있죠.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뭐한 두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조동사, will. 조동사가 오면 조동사 뒤에 올 때는 반드시 원형 그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할때 will
be bor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갈 것이다 라고 알면 will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올 것이다 will come. go와 come이 동사 원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다의 원형은 be born 이거기 때문에 will be born 태어날 것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졌고요. 주어는 my son이죠. My son will be born. 내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In winter, 겨울에 태어날 거예요. 여기도 같은 전치사 in을 썼고요. 겨울은 적어도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겨울인데 여러 날들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기 때문에 in이라는 전치사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My son will be born in winter. 겨울에 태어날 것입니다. 겨울에라는 말 대신에 soon, 곧이라는 말을 넣어서 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 곧 태어날 거예요. My son will be born soon.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 나는 태어났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태어났다. 원형은 be born. 그 다음에 주로 쓰는 게 내가 태어난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I was born. 이거 단어처럼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 있죠. 연도 앞에 in 1982, in 서울, 그 다음에 in winter 이렇게 이 뒤에 부사구까지 단어처럼 정리해 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나는 자랐다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난 서울에서 자랐어. 나는 뭐 할머니 밑에 자랐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사실 자라다에 라고 쓰는 영어 표현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리면 나는 자랐다 이 표현이 I was raised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 grew up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표현 사이에는 뉘앙스의 차이는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둘 다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하게끔 하고 그냥 혼용해 쓰는 게 훨씬 더 이 표현을 쓰기에 저는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뉘앙스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둘 다 똑같이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I was raised. 나는 자랐습니다. I was raised. 나는 자랐습니다. raise가 기르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그거의 과거분사형 raised 이거는 그거의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죠. 내가 기르는 게 아니고 기름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I was raised. 나는 길러졌다. 이런 거예요. 나는 자랐습니다. By my grandmother. By 누구에 의해서죠. 우리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raised. 나는 자랐습니다. 길러졌습니다. By my grandmother. 할머니에 의해서. 할머니 손에 컸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 was raised. 나는 자랐습니다. 길러졌어요. In a happy family. 화목한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화목한 가정 안에서 길러졌습니다. 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was raised. I was raised in a happy family.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표현에서 제가 grew up을 썼습니다. I grew up in America. I grew up in America.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I was raised 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약간 길러졌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혹은 어느 가정,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다. 이게 I was raised의 약간 느낌이고요. I grew up 이거는 그냥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 I grew up in America. 나는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좀 많이 쓰이는 그 말의 패턴이 뭐가 있냐면 I was born 조금 전에 배웠던 표현 태어나다라는 표현 써서 I was born in Korea. 전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But 하지만 I grew up
나는 성장했어요. In America.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어요. 이런 표현도 연계해서 우리가 많이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grew up in America. I grew up in America.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I was raised. 나는 자랐다. 기본형은 be raised겠죠. 자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 grew up 이거는 grow up 이게 현재형인데 현재형 쓸 일 많이 없어요. 그냥 보통 과거형으로 I grew up 나는 자랐습니다. 나는 성장했습니다. In America 미국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표현도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나는 외동이다. 나의 형제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인데 나는 외동이다. I am an only child. An only child. 이게 외동이에요. 외동. I'm an only child. 나는 외동입니다. child가 아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뒤에 REN을 붙이면 children. 이게 아이들. 복수예요. 이게 이제 어린이들.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 명 얘기할 때는 child. 그리고 only는 오직 딱 하나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I'm an only child 라고 하시면 나는 외동이란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형제 자매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have a brother. 남자 형제는 그렇죠. brother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남자 형제만 한 명 있다. 오빠가 있든 형이 있든 남동생이 있든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을 때는 I have a brother 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브라더가 한 명 이상이다. 아, 두 명 이상이다. 그러면 I have 뭐 two brother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sister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다 같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I have a brother and two sisters.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의 수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a brother and two sisters.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I don't have any siblings. I don't have any siblings 라고 읽는 건데 I don't have any 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뒤에 siblings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S-I-C 그 다음에 B-L-I-N-G Bling C Bling 그 다음에 마지막에 S 있죠? 그래서 Siblings Siblings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형제 자매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I don't have any는 일단 빼셔도 돼요. I don't have siblings 라고 하면 나는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죠. I am an only child 이 말과 I don't have any siblings 라는 말은 같은 거고요. any라는 거는 약간 강조예요. 그래서 전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siblings 그 어떤 형제자매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약간 그렇게 없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빼셔도 됩니다. I don't have siblings 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siblings 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제일 첫 번째 표현 an only child 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면 I don't have brothers or sisters. I don't have brothers or sisters. and가 아니고 여기서는 or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형제 혹은 자매도 없습니다. 형제라는 거는 남자 동기들을 얘기하는 동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자매라는 건 여자 동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iblings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나시면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부모님은 무엇무엇 하시느라 바빴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부모님이라는 뭐 말 대신에 뭐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표현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바로 띄워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my parents, my parents. 이게 부모님입니다.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were busy, 바빴습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현재를 얘기하실 것 같으면 were 대신에 are 쓰시면 되겠죠. My parents are busy.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은 현재 바쁘신 거고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My parents were busy. 우리 부모님은 바빴습니다. 근데 뭐 하느라 바빴는지 얘기해 줄 때 동사 뒤에 ing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My parents were busy work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바빴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My parents were busy working. 우리 부모님은 바빴습니다. working. 일하시느라. 그래서 이게 패턴이니까 요 패턴 두 개 더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낌 가져가시면 돼요. 첫 번째, they were busy. They were busy. 그들은 바빴습니다. making money. 돈을 버느라. make money가 돈을 벌다예요. 한국어로 직역하면 돈을 만들다지만 돈을 만드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권 국가에서는 make money를 돈을 벌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y were busy making money. 그들은 바빴어요. 돈 버느라.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I was busy. I was busy. 나는 바빴어요. 왜 바빴을까요? Taking care of my cat. Taking care of. Taking care of. 무엇 무엇을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Taking이 아니고 사실 take care of. Take care of가 무엇 무엇을 돌보다 라는 서술형의 동사고요. 이 take란 동사에 ing를 붙여야겠죠? 무엇 무엇 하느라 바쁘다라고 할 때는 동사에 ing 붙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cat. 나는 내 고양이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cat.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하나만 더 만들어 보면 나는 TV 보느라 너무 바빴어요. TV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조금 말이 웃긴가? 이것도 만들어 보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뭐 I was busy watching TV. I was busy watching TV. 이렇게 하셔도 되고 숙제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I was busy doing homework. 그렇죠? I was busy doing homework. 숙제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도 배워 봤고요. 또 다음 표현 배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놀곤 했다예요. 나는 뭐뭐 하곤 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난 그때 참 어렸을 때 여기 개울가에서 친구들이랑 놀곤 했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먼저 첫 번째 예문부터 보여드릴게요. I used to play alone 이렇게 돼 있는데 used to 하고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이 used to의 의미는 무엇무엇 하곤 했다 라는 의미를 주는 조동사예요. 마치 will, can 이런 거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I will play 이거는 나는 놀 것이다. 근데 I used to play 나는 놀곤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So,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used to, used to 이렇게 읽으시면 어려우니까 I used to, used to 그냥 used to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다잖아요. use란 단어가 그런 의미는 1도 없습니다. 그냥 used to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I used to play alone. 나는 혼자 놀곤 했다. 전에 문장과 뭐 약간 연결해서 얘기해보면 부모님은 늘 바쁘셨기 때문에 난 늘 혼자 놀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흘러올 수 있는 거죠. My parents were busy making money. 우리 부모님은 돈 버시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So가 영어에서 그래서예요. 그래서 I used to play alone. 난 혼자 놀았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나는 혼자 놀곤 했다. I used to play alone.
play alone 하시면 되고 used to에 진짜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은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보면 I used to play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과 놀곤 했다. 자, 첫 번째는 노는 건데 혼자 alone 이게 혼자란 뜻이고요. I used to play 난 놀곤 했어요.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놀곤 했어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놀았는지 뒤에 써놨고요.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혹은 내 친구들과 함께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I used to smoke I used to drink I used to cook 자, smoke는 담배 피다란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I used to smoke 과거에 옛날에 나 담배 피곤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끊어서 지금은 안 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I used to drink 예전에 좀 술 마시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 drink란 단어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으면 drink water, 물 마신다는 뜻이고요. drink coffee, 커피 마신다는 뜻인데 그냥 drink 이렇게 오게 되면 술 마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used to drink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I used to drink, 나는 과거에 술 마시곤 했어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I used to cook 참 옛날엔 나 요리했는데 요즘은 요리 안 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I used to coo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나는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좋아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I liked 나는 좋아했습니다.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play 이건 동사예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줘야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ing를 안 붙이면 컴퓨터 게임을 하다 라는 그냥 동사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한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플레이에 ing를 붙여줘야 나는 좋아했다.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니까 꼭 플레이 뒤에 ing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한번 읽어보면 I liked 나는 좋아했습니다.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I liked 나는 좋아했어요. Playing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With my brother 나의 남동생 혹은 나의 형 나의 오빠 다 됩니다. I liked playing with my brother 나는 나의 브라더와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세 번째 I liked 나는 좋아했어요.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I liked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연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라고 지금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릴 거는 뭐냐면 이 play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일단은 두 번째 문장에서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면 I liked play I liked play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play는 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lay의 기본 뜻은 놀다예요. 그래서 I liked playing 나는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고 누구랑 이라고 했을 때 뒤에 말이 붙는 거예요. With my brother 내 브라더와 혹은 I liked playing alone 혼자 라는 말도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lay의 첫 번째 뜻 놀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올라가면 play computer games 물론 ing가 붙어있지만 ing를 빼고 일단 보면 play games 혹은 play computer games 혹은 play video games 이런 식으로 play games라고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면 게임하다예요. play games 게임을 놀다 이런 게 아니고 게임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play란 이 단어 뒤에 공으로 하는 스포츠가 들어가면 그 스포츠를 하다가 됩니다. play soccer 그렇죠?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이런 식으로
언어 더안 붙이고 이렇게 바로 오시면 오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더 피아노가 있잖아요. 플레이 더 피아노. 악기 연주하다라고 할 때도 플레이란 동사를 쓰는데 플레이 더 피아노 이렇게 악기 이름 앞에는 항상 더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플레이 더 피아노, 피아노 연주하다. 플레이 더 기타, 기타를 연주하다. 플레이 더 첼로, 첼로를 연주하다. 그래서 이 플레이라는 단어의 쓰임은 놀다, 그 다음에 게임하다, 뭐 축구, 운동 경기하다, 보통 공으로 하는 경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여기 만들어진 예문 보시고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필요한 표현들 좀 세심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 번에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조금 말씀하시면 그냥 쭉 길게 하나의 스피치가 완성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태어났다. I was born. 기억하시죠? 1982년에 in 1982 서울에서 in 서울. 되셨죠? 다시 한번 해보면 I was born in 1982 in 서울.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자랐다. 할머니 손에 행복한 가정에서 I was raised. I was raised. I was raised. 나는 자랐다. By my grandmother. 그쵸? 할머니 손에 by my grandmother. 할머니에 의해서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에서. 가정 안에 있으니까 in a happy family. In a happy family.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읽어보는 게 아니고 말해보면, I was raised by my grandmother in a happy family. 그리고 제가 비금 쳐놨잖아요? 비금을 기준으로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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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덩어리인데, 덩어리가, 흩어지지 않는다면 순서는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in a happy family, 뭐, by my grandmother, I was raised. 거꾸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요. 자, 나는 외동이신 분들은 I am an only child. 그죠? 외동이었다가 외동이 아닌 상태가 되려면 I was가 맞는데, 과거에도 외동이고, 지금도 외동이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외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더라도 지금도 외동이기 때문에 그냥 I am an only child라고 하시면 돼요. I am an only child. 혹은 나는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 I have siblings라고 하시면 되죠. I have siblings.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형이 한명 있어요. I have a brother. 이렇게. 나는 형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I have a brother and a sister.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부모님은 바빴어요. 일하시느라. 한국어 어순에서는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바빴다 이렇게 되지만, 영어 어순은 부모님은 바빴어요. 일하시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순대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my parents, 부모님은 were busy. 그쵸? My parents were busy. 일하시느라 working. My parents were busy working 하셔도 되고, 일하다라는 의미를 주는 게돈 버느라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시느라라고 바꾸셔도 돼요. My parents were busy making money 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혼자 놀곤 했다. 놀곤 했다. I used to play alone. 이게 혼자 놀곤 했다. 친구들과 놀곤 했다. I used to play with my friends. 그쵸? Play alone. 혼자 놀다. Play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놀다. 정리됐고요. 마지막. 자, 나는 좋아했다. 좋아하다는 I like. 근데 좋아했다니까 I liked. 발음하시는 거예요. I liked. I liked. 트로 반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I liked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playing, ing 붙여야 되죠. I liked playing computer games. I liked playing computer games.
라고 했고요. 하나하나는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그냥 쉼 없이 처음부터 제가 쭉 영어로 말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귀로만 한 번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입으로 따라 해보시고 이 구간을 좀 돌려가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심화 연습이 될 거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raised...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s born in 1982 in Seoul. I was raised by my grandmother in a happy family. I have a sister, and my parents were busy making money. So, I used to play alone. I liked playing computer games. 자, 어떤가요? 한번 쭉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 리스닝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느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로 한번 조금씩 바꿔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어 스피킹 연습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봬요.